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애플 수바 1차 순지르기를 했습니다. 오늘이 6월 2일 8일째 되는 날인데 2차 순지르기도 하고 줄기도 망해 유인을 하겠습니다. 애플 수박 보시면은 많이 자랐습니다. 많이 자랐고 줄기도 지금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제가 1차 순지르기를 할때 애플 수박 포기마다 아들 순을 다르게 남기고 어미 순을 적심하였습니다. 오늘은 아들 순 중에 튼실하고 줄기가 굵은 것을 남기고 아주 약한 아들 순을 제거를 하여 애플 수박이 본격적으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줄기가 엄청 많이 자랐습니다. 먼저 망에 줄기를 유인하겠습니다. 집게를 보면 여기에 찝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어서 그러면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인을 하면 됩니다. 지금 아들 순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유인이 됐고 여기가 어미 순을 자르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이게 아들 순인데 아들 순에서 이 손자 순, 이거 손자 순이거든요. 손자 순은 잘라내고 여기는 보면은 이게 어미순인데 이거는 아들순입니다. 아들순인데 이거는 약하기 때문에 최종 정리를 하고 요 아들순인데 여기 보시면 요것도 손자순입니다. 손자순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꽃도 필요 없습니다. 꽃은 왜 따느냐, 밑에 꽃은 애플 수박이 최소한 3-4마디 위에 달리기 때문에 꽃은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는 줄기, 능굴순도 다 따줍니다. 이것도 손자순입니다. 밑에 불필요한 잎은 정리를 해줍니다. 그럼 이 포기는 아들순이 몇 개 남았느냐? 하나, 둘, 셋, 네 개로 키웁니다. 최종적으로 이 포기를 보시면은 아들순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여기 어미순 적심한 자리 지금 여섯 개가 있는데 아들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아들순 있는데 이거는 세력이 약해서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거는 이 아들순인데 아들순에서 여기 뻗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손자순입니다. 손자순이 벌써 이만큼 컸습니다. 손자순도 잘라주고 여기 밑에 있는 꽃도 따줍니다. 따주고 능굴순 밑에 깔끔하게 정리. 이 포기는 최종적으로 아들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남겼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벌써 1m가 몇이죠? 이 포기는 아들순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아들순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남겼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이건 손자순, 이것도 손자순입니다. 밑에 꽃은 따주고 정리하고 밑에 이것도 손자순 따주고 정리
정리하고, 아, 밑에 이것도 손자손 따주고, 이 포기는 한 개, 아들손 두 개, 세 개, 네 개를 남겼습니다. 이 포기는 아들순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남겼습니다. 애플 수박 우측에 있는 거는 잎이 하늘로 보고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좌측의 애플 수박은 잎이 축 늘어져 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우측 애플 수박은 방임형으로 손을 대지 않고 줄기만 유인했고, 잎이 늘어진 것은 오늘 2차 순지력을 했기 때문에 손을 대어서 잠시 이루고 있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잎이 하늘로 바라보면서 잘 자랄 겁니다. 애플 수박 정식한 지 한 달 때인데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1m 이상 이거는 자랐습니다. 여기도 줄기가 벌써 1m 이상 뻗었습니다. 애플 수박 2차 순지르기 및 줄기 유인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병충해 방제도 중요하지만은 필요없는 순, 이런 손자순, 손자순이나 이런 둥글손 바로바로 잘라줘야 됩니다. 며칠만 손안 보면은 엄청 자라거든요. 전문적으로 수박을 재배하는 농가는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데가 순측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순측이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이제 병해충 방제 농약을 설파하겠습니다. 아직 병해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제가 작년에 탄저병하고 둥굴마름병 와서 애플 수박을 완전히 실패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미리 선제적으로 예방차원에서 살포하겠습니다. 약을 뿌릴 때는 비가 오듯이 흠뻑 씁니다. 물이 흘러내리듯이 흠뻑 주고, 아까도 말했지만 예방 차원에서 약을 뿌립니다. 제가 작년에 병충해 때문에 철저하게 방제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은 비가 오기 전에 약을 뿌리는데 시기도 잘 맞출 수도 없고 해서 오늘 뿌립니다. 오늘 애플 수박 2차 순지르기를 하였고 줄기도 유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저병, 둥굴마름병 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농약도 살포하였습니다. 올해는 애플 수박 대박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